모든 산업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 검사. 오늘은 산업 현장에 기반이 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 장치 전문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 검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품을 원형과 기능의 변화를 두지 않고 성질이나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비파괴 검사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어떠한 기술력인지 현장 탐방문을에서 찾아가 보았다. 오늘은 이 초음파 검사 장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대표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1980년부터 비파괴 검사 분야에 쭉 일해왔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 중에서 특히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 탐사기, 초음파 두께 측정, 네. 그다음에 초음파 자동화 설비, 네. 이런 것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술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음파 검사 장치 분야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비파괴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비파괴 자동화 설비 시스템, 그리고 비파괴 검사의 시스캔 시스템, 그럼 특히 이제 비파괴 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비접촉식으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 장치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 기계가 뭔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비파괴 검사 장치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파괴 검사 장치란 비파괴입니다. 파괴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전부 다 비파괴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괴했기 때문에 파괴된 결과를 가지고 판정에서 정확한 판단은 이루어졌지만 파괴함으로 인해서 재료의 손실이라든지 파괴된 걸 그대로 쓸 수 없는 원가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파괴, 파괴하지 않고 검사함으로 그 검사한 결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검사한 속도도 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생산 효과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스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 기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기계인가요? 1940년부터 개발된 초음파 장비는 네. 이와 같이 A스캔이라는 것을 통해 표시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A스캔만 가지고 결함을 판독한다든지 정확히 알기라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A스캔 말고 단면도를 보자. B스캔은 이제 단면도를 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C스캔. C스캔은 네. 위에서 보는 그 평면도로 보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결함이 있을 때는 네. 판독하기 힘들어지는데 이거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이 이제 S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도입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의 제품과는 달리 물체에 접촉하지 않고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초음파는 반드시 커플링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없을 경우에는 초음파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하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비접촉으로 하는 초음파 방식입니다. 비접촉으로 한다는 얘기는 커플링을 에어로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비접촉식으로 했을 때는 검사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의 제품을 살펴본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그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초음파를 보더라도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장비를 보니까 저도 뭐 초음파 잘 모르지만 이 장비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뭐 바로 뭐 색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형태로도 나오고 하니까 비전문가라도 얼마든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한 산업 현장을 위해 묵묵히 연구하는 이 업체의 노력으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